국이자 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국이자 즙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국이자를 날것으로 갈아서 즙을 내어 죽 한 사발에 즙 한 잔을 넣은 다음 이를 익혀서 꿀을 조금 넣어 함께 타려 먹는다. 신은지 국이자와 지황을 각각 즙을 내어 즙 한 대에 꿀 반 대를 타고 삭인 냄비에 함께 타려서 묽은 엿과 같이 만들어 매번 크게 한 숟가락씩을 술이나 끓인 물에 타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리법 방법 1. 국이자를 날것으로 갈아 즙을 만든다. 2. 죽 한 사발에 즙 한 잔을 넣어 익힌다. 3. 여기에 꿀을 넣어 달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법 2에는 1. 국이자와 지황을 각각 즙을 낸다. 2. 즙 한 대에 꿀 0.5대를 넣고 묽은 엿 정도의 점도까지 달인다. 3. 여기에 술이나 끓인 물을 넣어 함께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인 냄비가 필요합니다. 녹두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유에 두 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순이 1460년이고요. 녹두즙, 녹두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목이 말라 자꾸 물을 먹는 소가를 치료하려면 녹두와 녹두 껍질을 같이 갈아 그 즙을 끓여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녹두와 녹두 껍질을 간다. 2. 녹두 즙을 내어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식료찬유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피부가 붉고 화끈 달아오르고 열이 나는 것과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것과 발진성 피부병을 치료하고 종기를 없애며 귀를 아래로 내려보내어 열을 가라앉히 되면 녹두를 날로 갈아 그 즙을 복용한다. 또한 삶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녹두를 날로 갈아 즙을 만든다. 삶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이고요. 누룩즙 다른 말로 곡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태기의 불안으로 나타나는 심통과 열로 인한 자궁출혈을 치료하려면 누룩 반근을 찌어 부수고 더운 물에 섞어 짜내어 3잔 정도 취한 다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따뜻하게 5번 복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누룩 0.5근을 찌어 부순다. 2. 따뜻한 물을 섞고 짜서 3잔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두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대두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물고기를 먹고 중독이 되었을 때는 대두즙이나 자소즙을 먹인다. 윤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화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동화집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이거는 한글로 잘못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번역문입니다. 물고기를 먹고 중독이 되었을 때는 동가즙이 가장 효험이 있다. 또 진하게 달인 귤피즙을 먹인다. 또 해달피, 바다 반달피, 수달피와 비슷하며 크기는 개만한데 털은 물이 묻어도 젖지 않는다. 바닷속에서 산다. 달인즙을 마시게 하고 또 교어피, 사업이 피상에 진주의 무늬가 있으며 감의 목의 목으로 목젖과 같은데 바닷속에서 난다. 태운제를 물에 타 먹인다. 동의보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과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주연문 장전산고의 기록에 나와 있고요. 이규경의 저자입니다. 19세기고요. 모과즙, 모과장 이렇게도 불리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모과 하나를 윗부분을 잘라내고 속은 파내어 꿀을 넣은 다음 자른 윗부분을 다시 덮고 대나무 꼬챙이로 고정한다. 시루에 얹어 말랑말랑하게 찐 후 속에 꿀은 버리고 모과 껍질은 제거하지 않는다. 별도로 끓인 꿀 0.5잔과 생강즙을 약간 넣어 진흙처럼 찐 익혀서 끓인 물 큰 사발 세 사발에 섞는다. 체에 걸러 찌꺼기를 걸러내고 걸은 즙을 병에 넣어 우물 바닥에 담가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1. 모과는 윗부분을 도려낸다. 2. 모과 안에 있는 시방과 과육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꿀을 넣는다. 3. 도려낸 윗부분을 뚜껑으로 사용하여 대나무 꼬챙이로 고정한다. 4. 시루에 3의 모과를 얹혀 껍질이 물러질 정도로 찐다. 5. 모과 속에 있는 꿀은 버리고 새로운 꿀 0.5잔과 생강즙을 약간 넣어 찐 익인다. 6. 5의 모과에 끓인 물 3큰 사발을 혼합한다. 7. 모과 찌꺼기를 걸러내고 병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대나무 고챙이, 시루, 병이 되겠습니다. 밀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 찬요 전순위 1460년이고요. 밀즙 소맥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황달로 피부와 눈동자가 황금색이고
소변이 붉은 것을 치료하려면 소맥, 즉 밀을 찌어 그 즙을 먹는다. 또한 밀세대에 물을 넣고 찌찌어 즙을 내고 다섯 홉씩을 먹으면 술을 많이 먹어 생긴 황달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밀세대에 물을 넣고 찢는다. 이 즙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꿀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국구 저자고요. 19세기 초입니다. 백꿀즙 또 설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중심편에 이르기를 후두의 상처와 통증, 입이 헐고 흉녀를 치료하고 해소를 가라앉히고 가래를 없애고 위체증을 치료한다고 한다. 이건 증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거는 조리법입니다. 생, 배, 세 개를 껍질을 벗기고 조각으로 잘라 실을 제거한다. 후두 21개, 부순 붕사 한전 오픈, 생강 오전, 이 모두를 물 두 대로 끓여 반으로 쫄면 꿀과 섞는다. 자주 조금씩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생배 3개를 껍질을 벗기고 조각으로 잘라 실을 제거하는 것. 호두는 21개, 부순 붕사 한전 오픈, 생강 오전, 이 모두를 물 두 대로 끓여 반으로 졸면 꿀과 섞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추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뇨, 찬뇨, 전순이 1460년이고요. 부추즙, 다른 말로 구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중풍으로 말을 못하는 증상을 치료하려면 부추를 갈아서 즙을 내어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부추를 갈아 즙을 낸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시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뇨, 찬뇨, 전순이 1460년이고요. 삼시즙 또는 마자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구토를 즉시 효험 있게 치료하려면 삼시 세냥을 찍고 볶은 다음 물을 넣고 갈아 그 즙을 취하고 약간의 소금을 넣어 마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삼시 세냥을 찌어 볶는다. 2. 볶은 삼시를 물을 넣고 갈아 즙을 낸다. 3. 소금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강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식료찬요 이렇게 두 가지 문헌에 산림경제는 하나의 기록과 식료찬에는 세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총 네 가지에 대한 생강즙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생강즙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회를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될 때는 생강즙 한 대를 먹이면 즉시 소화가 된다. 또 먹은 지 오래도록 소화가 안 돼요. 적을 이루었을 때는 물속에 있는 돌멩이 수십 개를 달구어 다섯 대의 물속에 넣기를 일곱 차례 하여 3에서 다섯 차례를 또 뜨겁게 먹이면 하리와 함께 적이 나오게 된다 해서 동의보감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식료 찬요 전순이 1460년이고요. 생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도끼로 인하여 갑자기 목구멍이 붉게 붓고 아프며 막힌 것을 치료하려면 생강 두 근을 찧어 즙을 내고 좋은 꿀 다섯 대를 넣어 약간 불에 달인다. 매번 한없이 하루에 다섯 번 복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생강 두 근을 찧어 즙을 만든다. 2. 생강즙에 꿀 다섯 대를 넣고 달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료찬요 두 번째 기록이고요. 생강즙 생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산후에 오로가 나지 않아 배가 부르고 그득한 것을 치료하고 혈이 위로 솟구쳐 가슴으로 치 받치는 것을 치료하려면 생강 두 근을 물에 넣고 삶아 그 즙을 취하여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생강 두 근을 물에 넣고 삶는다. 그 즙을 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식료찬요에 나와 있는 생강즙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서는 우유 생강즙, 우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소화가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며 딸꾹질이 있는 것을 치료하려면 우유 두 홉, 생강즙 한 홉을 준비한 다음 은으로 만든 그릇에 넣고 약한 불에 달여 5에서 6번 끓이면 한 살 먹은 아이에게 반 홉을 마시게 한다. 아이가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 가감하여 복용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우유 두 홉, 생강즙 한 홉을 은으로 만든 그릇에 넣는다. 2. 약한 물에 이를 넣고 달여 5에서 6, 6번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은그릇이 필요합니다. 오미자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우리 음식과 한국 요리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이고요. 1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미자즙, 오미자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오미자의 좋은 것은 당면치로 붉은 것이다. 붉은 것은 검고 바삭 마른 것이다. 오미자를 세 숟가락쯤을 한 1리터 가량의 물에 담가 3시간서부터 1일쯤이면 우러나니 그것을 우물만 따라 쓴다. 너무 산미가 많을 때는 물을 더하고 색이 엷을 때는 홍색소를 조금 타면 좋고 설탕이나 꿀로 감미를 더 돋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음료이니까 상비에 집에 만들어 두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오미자는 그 해에 수확된 것으로 빛깔이 붉은 것을 좋다. 붉은 것은 빛깔이 검고
싹 말려 있다. 5mm 3숟가락 정도를 1리터가량의 물에 담가 3시간에서 하루쯤 두색 정도가 우러나게 한 다음 원물만 따라 쓴다. 신맛이 너무 강하면 물을 더하고 색이 넓을 때는 붉은 색소를 조금 타면 좋고 설탕이나 꿀을 넣어 단맛을 낸다. 음료로서 충분함으로 집에 만들어 두고 먹으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얘는 5mm 3숟가락 정도를 1리터 가량의 물에 담가 3시간에서 하루쯤 두색 정도가 우러나게 한 다음 원물만 따라 씁니다. 신맛이 너무 강하면 물을 더하고 색이 넓을 때는 붉은 색소를 조금 탄다. 2. 설탕이나 꿀을 넣어 단맛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미자즙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국 요리 문헌 윤서성 1966년 24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오미자즙 동일하고요. 원문입니다. 3인분 기준이고요. 오미자 4분의 1컵 물 5컵 열량 칼로리 307g 생략 해놓고요. 저 A부터 이거는 오미자의 선택은 빛깔이 붉고 생기가 있는 것을 고릅니다. B. 위의 재료를 섞어 5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담가 놓으면 오미자가 분홍색으로 불어나므로 많이 따라서 원물만 쓴다. C. 신맛이 너무 과하면 물을 타고 빛깔이 너무 얇으면 빨간 색소를 다소 가미하여 설탕을 넣어서 맛을 맞춰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앞과 같고요. 조리법입니다. 1. 빛깔이 붉고 생기가 있는 오미자를 고른다. 2. 오미자에 물을 부어서 섞어 5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담가 놓으면 오미자에서 분홍색이 우러난다. 윗물을 가만히 따라내어 쓴다. 3. 신맛이 너무 과하면 물을 타고 빛깔이 너무 얇은 빨간 색소를 다소 첨가하여 한후 설탕을 넣어 맛을 맞춰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갱이 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묘 찬요 전순위 1460년이고요. 차전엽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소변에 피가 나오면서 매우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질경이 즉 새옥, 생지황즙, 삼옥, 꿀두 옥을 서로 잘 섞은 다음 약간 따뜻하게 하여 공복에 두번 나누어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에 대한 방법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 질경이즙 3옥, 생지황즙 3옥, 꿀 2옥을 잘 섞어 따뜻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찹쌀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묘 찬요 전순위 1460년이고요. 찹쌀즙 다른 말로 나미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지를 앓은 후에 갈증이 나는 것을 치료하려면 찹쌀 2옵에 물한잔 반을 넣고 갈아 짜서 즙을 낸 다음 공복에 한꺼번에 복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 2옵에 물 1.5잔을 넣고 갈아 짜서 즙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358페이지 나와 있고요. 천엽즙 원문입니다. 천엽을 물에 넣고 그 안편에 얇은 껍질을 벗기고 냄새가 조금도 나지 않도록 여러 번 빨아서 정하게 하여 가지고 잘게 잘게 익히나니 실벽을 약간 넣고 익여서 그릇에 담아 펄펄 끓는 물솥에 그릇째 띄워서 종탕을 해서 물에 익힌 후 꺼내어 배보자기에 꼭 짜서 후춧가루를 뿌려 먹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천엽을 물에 넣고 그 안편에 얇은 껍질을 벗기고 냄새가 조금도 나지 않도록 여러 번 빨아서 깨끗하게 씻는다. 2. 잘게 익힌다. 3. 잣을 약간 넣고 익여서 그릇에 담고 펄펄 끓는 물솥에 그릇째 띄워서 종탕을 해서 오래 익힌다. 4. 꺼내어 깨끗한 배부자기에 넣고 꼭꼭 짜서 나온 물에 고춧가루를 뿌려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그릇, 솥, 배보자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처음 두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집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청두즙 만드는 방법 청두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임질 번열 소변 볼 때 음경 속이 막히고 아프고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지루한다. 청두 두 대와 귤피 두 냥을 삶아 익히고 삼시즙 한 대를 탄다. 공복에 조금씩 먹고 그 즙도 복용하면 모두 효험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청두 두 대와 귤피 두 냥을 삶아 익히고 삼시즙 한 대를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콩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류찬요 전순이 1460년이고요. 콩즙 대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몸이 붓는 것을 치료하려면 콩 한 대와 물 다섯 대를 넣고 삶아 즙 세 대를 얻는다. 즙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술 다섯 대를 넣고 다시 삶아 세 대 양이 되면 세 번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하면 한다. 효과가 없으면 세 번에 나눠 먹지 않고 합하여 한 번에 복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콩 한 대와 물 다섯 대를 넣고 삶아 즙 세 대를 낸다. 집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술 다섯 대를 넣고 세 대가 될 때까지 삶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끼머리 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집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토끼머리 즙 복용하는 방법 토두음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번갈을 치료한다. 물을 마셔도 부족하고 날이 갈수록 야위고 피곤하고 쇠약해진 것을 치료한다. 토끼머리 한 개를 깨끗이 씻고 두시 다섯 홉을 보자기에 싸서 물 일곱 대로 끓여 즙 다섯 대를 취한다. 갈증이 나면
차츰차츰 마시면 효험이 매우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토끼머리 한 개를 깨끗이 씻는다. 2. 2시 5홉을 보자기에 싸서 물 7대로 끓여 즙 5대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팥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뇨, 찬뇨, 전순이 1460년이고요. 팥즙, 적소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갑작스런 하혈을 치료하려면 팥 한 대를 찧어 부순 다음 물 세 대에 넣고 그 즙을 짜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팥 한 대를 찧어 부순다. 2. 물 세 대에 넣고 즙을 낸다. 입니다. 포도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요. 포도즙 만드는 방법, 포도즙방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우린병 변비와 소변을 참으면 통증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여 통하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포도즙 한 대에 흰 꿀 3옵, 연근즙 한 대를 서로 섞어서 은근한 불에서 3번 끓어오르면 멈춘다. 공복에 5옵을 복용하고 식후에 5옵을 복용한다. 계속 복용하면 효과가 특히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포도즙 한 대, 흰꿀 3옵, 연근즙 한 대를 서로 섞어서 뭉그란 불에서 3번 끓어오르면 멈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흑두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에 두 개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황만선 18세기 흑두즙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금속약에 중독된 자는 흑두즙, 남엽즙, 수은즙, 백합실을 물에 적셔서 짠 즙이 좋다 해서 속방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기록입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흑두즙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들새 고기를 먹고 중독이 되었을 때는 이골 태운 채를 물에 타서 먹인다. 또 흑두즙과 남즙을 먹게 한다. 동의보감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